처음부터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휴가철이라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선택할 곳은 인기 없고 외진 지역에 있는 오래된 펜션뿐이었다. 어차피 커플 여행도 아니고 친구끼리 여행인데 숙소 컨디션 떨어져도 괜찮지 않나? 대학 시절 우리가 속한 연극 동아리 장을 맡았던 준우가 지아가 전화 예약한 숙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그렇지. 그만하면 괜찮지. 대학을 졸업하고 서른이 된 지금까지도 준우를 좋아하는 지아가 미소를 보이며 그를 바라봤다. 준우는 결혼을 했고 지아는 싱글이었지만 좋아하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평소 크게 자기 주장이 없는 내가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자 늘 불만이 많은 석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펜션행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었다. 여행의 목적이라 할 것은 딱히 없었다. 갑자기 지아에게 연락이 왔고 예전에 친했던 넷이 마음을 같이 했을 뿐이다. 나는 옛 추억을 더듬는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그들이 왜 이 여행을 선택했는지. 어쨌든 우리는 차도 들어가지 않는 펜션으로 향했다. 준우의 차를 타고 산 밑까지 이동했고 그 후로는 산행을 했다. 3시간 정도 험한 산길을 올라가니 절벽 언저리에 2층으로 된 펜션 한 채가 서 있었다. 펜션을 예약한 지아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집이었다. 그 옆에는 단층 주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운영자가 머무는 숙소로 보였다. 올라오긴 힘들어도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준우가 잘생긴 얼굴에 싱그러운 미소를 띠며 우리를 돌아봤다. 그러게, 지아 잘 골랐네. 나도 지아의 선택에 만족했다. 석훈도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2층으로 이루어진 유럽풍 펜션 안으로 들어갔고 2층에는 지아가, 1층에는 남자 셋이 짐을 풀었다. 실내도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는데 특히 거실 벽에 있는 괴종시계가 묘한 느낌을 주었다. 시계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 왠지 무섭기도 하고. 내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는데 펜션 문이 열리고 몸이 가늘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이 그녀의 미모를 더 돋보이게 했다. 오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말하는 느낌이나 태도로 봐서 펜션 주인인 듯 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펜션 주인 이주영은 자신을 소개했다. 아, 저는 펜션 운영자 이주영이에요. 맞은편 주택에 살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녀의 눈은 왠지 슬퍼 보였다.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도 같았다. 마치 아픈 강아지를 쳐다보는 주인의 눈빛 같았다. 뭐야, 저 눈빛은? 나는 그녀의 눈빛에 반감이 들었으나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다. 그녀가 돌아가자 석훈이 투덜댔다. 여기 다 좋은데 주인이 별로네. 맞아. 좀 묘하지? 인터넷 보고 전화로 예약했는데 그때부터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었어. 2층에서 내려오다 뒤늦게 주인 여자를 본 지아도 비슷한 감정인 듯 했다. 그러게. 내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네. 아주 오묘한 분위기야. 독립 영화를 찍고 있는 준우가 캐스팅 욕심을 드러냈다. 저 여자 캐스팅하면 바로 공포영화 아니냐?
석훈이 퉁명스러운 투로 말했지만 준우는 잘 받아넘겼다. 그럼 대박 나는 거지. 저런 사람이 연기까지 할 줄 안다면. 준우는 주인 여자 이주영이 정말 마음에 든 듯했다. 짐을 푼 우리들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모두가 대학대로 돌아간 듯 흥겨웠고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석훈이가 사라졌어. 늦잠을 자던 내게 준우와 지아가 달려왔다. 어디 산책 갔겠지? 나는 별일 아닌 듯 말했지만 준우와 지아의 표정은 심각했다. 영우야, 산책을 갈 수 없는 상황이야 우리.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따라와봐. 준우와 지아는 나를 데리고 펜션 마당으로 나갔다. 나가봐, 펜션 밖으로. 지아가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천천히 펜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어? 울타리를 넘어가려는 내 몸이 안으로 쭉 밀려들어왔다. 같은 극끼리 만난 자석처럼 밀어내는 힘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황한 내가 준우와 지아를 돌아보자 준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실은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출입이 됐었거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됐어. 새벽에? 그러고 보니 술자리에서 준우와 지아가 차례로 사라졌던 게 기억났다. 응, 지아랑 할 얘기가 있어서 밖에 나갔었거든. 내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자 준우가 변명하듯 말했다.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아, 그렇구나. 평소 같았으면 준우의 이혼과 그리고 이어진 지아와의 만남이 궁금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라진 석훈과 나갈 수 없는 펜션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바로 주인 여자가 사는 주택으로 가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여러 번 문을 두드려도 단층 주택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뭐지? 준우가 옆으로 와 내 눈치를 보더니 문을 확 끌어당겼다. 어? 문이 열려있네? 나는 준우와 함께 주인집으로 들어갔다. 창이 온통 검은 커튼으로 쳐져 있어 실내가 무척 어두웠다. 뒤따라 들어온 지아가 커튼을 열어젖히니 그제야 집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 여자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주인 여자의 거실 공간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사방에 무당이 쓰는 삼지창 같은 무구와 주술사가 쓸 법한 오래된 중세풍 물건들이 떨려 있었다. 마녀가 쓸 법한 플라즈마 불까지 있었다. 내가 침실을 열어봤으나 펜션 주인 이주영은 보이지 않았다. 주택의 모든 공간을 뒤져도 그녀는 없었다. 그런데 저 그림 속 여자 여기 주인 아니야? 준우와 내가 밖으로 나가려는데 지아가 거실 중앙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액자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펜션 주인과 그녀의 남편이나 남자친구로 보이는 무복 차림의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처음부터 저 여자 이상했어. 준우가 이주영의 사진을 쏘아보며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하긴 했지만 지금은 석훈을 찾아야 할 때였다. 밤이 깊도록 석훈을 찾았지만 그래봐야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은 펜션과 단층 주택뿐이었다. 아무리 여러 번 뒤져도 석훈과 이주영은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진 우린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혹시 펜션 내부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 비밀 공간으로 그 여자가 석훈을 데려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 우리는 펜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지? 그 여자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해놓은 거 아닐까? 우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비밀 공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석훈이 사라짐과 동시에 핸드폰도 인터넷도 안 되는 까닭에 석훈을 찾아내고 이 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비밀 공간은 보이지 않았고 우린 지쳤다.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왜 날짜가 어제로 되어 있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도 핸드폰 시간과 날짜는 제대로 돌아가야 정상이다. 준우와 지아도 같은 상황이었고 준우가 챙겨온 노트북의 날짜 설정을 봐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뭐야? 설마 시간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야? 우리 셋의 얼굴은 파리해졌다. 대체 내가 어디로 온 거지? 말은 안 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보며 모두 똑같은 감정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늦게 잠들었지만 일찍 깬 나는 옆자리에서 자던 준우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나보다도 일찍 일어난 건가? 불길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거실에 나가보니 지아가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었다. 지아야, 준우 못 봤니? 아니, 거기서 자던 거 아니었어? 아, 안 보여서. 놀란 나는 준우를 크게 불렀다. 준우야, 어딨어? 준우는 대답이 없었고, 나와 지아는 지방 곳곳을 뒤졌다. 집주인의 주택도 샅샅이 뒤졌다.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 펜션 공간에 남아있는 건 지아와 나뿐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지아가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앉아 내게 물었다. 나로서도 알 길이 없지만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건 이제부터 알아내야지. 내 말에는 힘이 없었다. 오늘 중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하면 지아와 나 둘 중 나머지 한 명도 사라질 수 있다. 오후가 되자 조바심은 더 커졌지만 딱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지아가 내게 제안을 해왔다. 우리 오늘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나 무서워. 그래. 지아 말에 수긍하던 나의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가 탁 하고 떠올랐다. 여기 거실에서 같이 있자. 하지만 잠은 안 자야 돼. 이유는? 오늘 우리 둘 중 하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잖아. 어떻게 사라지는지 남은 사람이 관찰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 영호야. 좋은 생각 같아. 나 이제 준우랑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급박한 상황에도 생전보다 준우와의 사랑을 생각하는 지아가 놀라웠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너희 둘은 학창시절부터 좋은 커플이었지. 오해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그게 또 오해를 불러서 준은 결혼하고 지아는 혼자 남고 이제야 서로 만나게 됐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적어도 내게는 그런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저 누가 먼저 사라지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가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지아와 나는 소파에 마주 앉아 서로 밀려오는 잠을 쫓아주며 밤을 지샜다. 그리고 새벽 3시 33분 그 일이 벌어졌다. 형호야, 나 좀 이상해.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아의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지아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 아파. 아프다고. 아! 지아는 비명을 지르다가 그녀 말대로 몸이 한없이 가늘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연기가 되어 거실에 있는 시계 속으로 쑥 들어갔다. 아, 저거구나. 내 친구들을 데려간 곳이. 나는 바로 달려가 시계를 열고 지아를 꺼내려 했지만 실패했다. 부숴야 하나? 나는 거실 옆 팬트리에서 망치를 찾아내 시계를 부수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딸이 밝았다. 시계 속으로 친구들이 다 빨려 들어간 게 틀림없어. 나는 확신했지만 시계를 깨뜨릴 수도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더 큰 도구가 없을까? 망치가 안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도끼나 해머면 가능할지도 몰랐다. 펜션 안을 뒤져도 별게 안 나오자 나는 주인 여자가 사는 주택으로 갔다. 그곳에는 시계를 완전히 박살낼 큰 도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주택 거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그림 속 무표정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저 여자도 시계로 빨려 들어간 건가? 아니면 저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건가? 도대체 왜? 나는 천천히 그림 앞으로 갔다. 그리고 여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땐 여자가 무표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눈이 무척 슬퍼 보이네. 반면에 무당 옷을 입은 남자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인다. 한참을 바라보다 돌아서는데 얼핏 그림 속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다. 어? 뭐지? 나는 다시 그림에 집중했고 그림 속 여자의 눈에서 실제 눈물 같은 물기를 발견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저런 눈물은 없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벽에 걸린 그림을 아래로 내렸다. 혹시 이 여자는 시계가 아니라 이 그림 속에 갇힌 건가? 나는 부엌에서 식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림 속 여자만 도려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무엇이든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림을 도려내자마자 사라졌던 주인 여자가 반투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나 싶더니 잠시 후 완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 저를 꺼내주셨군요. 여자는 놀랍다는 듯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시계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나는 마음이 급했다. 어렵지만 해볼게요. 당신이 10년 넘게 걸려있던 저주를 풀어줬으니까요. 저주요? 여기 그림에 있는 남자는 유명한 박수무당이에요. 10년 전 나는 이 펜션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이 우리 펜션에 오고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난 그 사람을 밀쳐내고 남자는 그래도 날 곁에 두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날 이 펜션에 묶어놓았으니까요.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이 펜션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아직 그림 속에 남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왜 시계에 가둔 거죠? 아마도 본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박수무당은 사람들이 없어야 그 그림에서 나와 이 펜션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러질 못하니까 날 그림 속으로 빨아들이곤 했죠. 박수무당은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이곳에서 날 독차지하는 걸 좋아하죠.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당신을 이 펜션에 가두고 외부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그들은 펜션 거실 시계로 빨아들이고 당신은 그림으로 빨아들이고 사람들을 다 처리하면 둘이 같이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난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고 10년이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박수부당 몰래 손님들을 받은 나도 나쁜 사람이겠죠. 어쩌면 오늘처럼 날 구해주실 분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고요. 펜션 주인 이주영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아름다운 여자다. 누구라도 좋아할 만큼. 나는 새삼스레 그녀의 얼굴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 그녀와 함께 펜션으로 갔다. 주택에서 박수무당이 쓰던 삼지창을 들고 펜션으로 넘어온 이주영은 거실 벽시계를 찔러버렸다. 우와! 우와! 하! 각기 다른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친구들과 펜션 마당으로 나왔다. 뭐지? 우리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러게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시간은 그대로잖아? 이상하네. 그들은 당황했고 나는 대충 둘러댔다. 다들 술에 취했었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아, 그런가? 친구들은 납득하기 힘든 듯 했지만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친구들을 펜션 밖으로 이끌었다. 저주가 풀리니 펜션 밖으로 쉽게 나올 수 있었다. 친구들과 그 펜션을 빠져나오고 얼마 후 나는 다시 펜션을 찾았다. 펜션 주인 이주영의 아름다운 모습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아도 준우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나는 아무 연락도 없이 펜션에 들어섰고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펜션에 있었지만 한 달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영호 시간 뒤로도 시계에서 그 전에 빨려 들어갔던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 사람들 처리하느라 힘들기도 했고 주택 거실에 남아있는 박수무당 그림하고 물건도 태워야 했고 아무튼 저주가 풀리니 10년 동안 늙을 게 한꺼번에 늙은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서 갑자기 30대 중반이 된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녀는 내 눈에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다. 사랑이란 것에 빠졌음에 틀림없다. 내게 박수무당과 같은 재주가 있다면 그녀를 가둬놓고 싶을 만큼 그녀가 좋아졌다.